이력서 키리타치 유미. 중학생 시절에는 검도 부위에만 집중했습니다만 고등학교에 들어와 문무 양도를 갈고 닦고자 첫 아르바이트는 넥스트데이 마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로부터 남을 잘 챙겨준다는 성격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체력과 인내심은 자신이 있으며 아르바이트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야, 되게 근데 딱 봐도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알바생일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번에는 메구로 아스나 12월 24일생. 야, 더 어려요. 15세. 잠깐만 확대해서 보자. 저는 아이돌을 목표로 혼자 자취 중이기 때문에, 야, 15살에 아이돌을 목표로 하기 위해 혼자 자취 중이래.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은 이유는 제 성씨와 같은 메구로라는 장소에 연예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귀여운 것을 좋아합니다. 매력 포인트는 양갈래 머리입니다. 아, 진짜?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향이 양갈래 머리. 빨리 손님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힘내겠습니다. 취미로는 육법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육법 전서가 뭐예요? 이거 뭐야? 기분 나쁘게 생겼네. 자, 키리타치 유미죠. 아까 전 17살 키리 적혀있네. 아주 성실한 알바생. 야, 한글 패치 좋아. 군고구마. 이런 건 왜 안 해주셨어? 이것만 하신 거예요 왜? 이은날 뭐예요? 이혼 이은날 군. 야, 이은날 캐릭터야. 귀엽네. 이은날 캐릭터. 이은날 군. 야, 콜라. 콜라 말고는 모르겠어. 키리타치 선배. 아, 유미다. 아까 전에. 아닌데 잠깐만, 유미가 아니라 그 뭐지? 메구. 그래, 메구 수고했어. 오늘은 가게에 사람들이 충분하니까 우리는 퇴근하라고 점장님이 얘기했어. 진짜요? 그럼 가야지. 야, 친해졌어 되게. 잠깐, 메구 그러다 혼난다. 알바 중 이렇게 하니까 아마 걱정 마세요. 되게 좋아하네 서로. 손님들이 보면 어쩌려고. 전 신경 안 쓰는데요? 애교가 많네 내구가. 어이, 그, 아, 점장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키리타치양, 또 좀도둑들이 늘고 있으니까 수상한 손님 있음 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메구로양, 근무 시간은 똑바로 일해줘요. 발장 끼지 말고.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록. 야, 사람이 되게 좋으시다 점장님. 친절하신데 이쯤이면 바로 무시. 응, 몰라. 자, 얼른 돌아가요 선배.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메구는 좀. 매장에 나가기 전 복장을 단정히. 야, 역시 키리타치 양을 본받아주세요. 절도 현장을 발견하면 서둘러 점장에게 알려주세요. 바로 그냥 에이스가 돼버렸어. 메구, 오늘도 수고했어. 점장님이 좀쪼득들이 늘고 있다던데 진짜려나? 저기요 선배. 응? 저 봐버렸어요. 뭘? 뭘? 갑자기 왜 이래? 요전에 폐점 후에 가게에서 잠금 장치 점검을 하는데
봤어요. 확실히요. 거울에서 파란 손이 튀어나와서 가게 안에 상품을 가져가는 걸. 좀도둑이 들었다는 얘기, 분명 그 손이 원인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귀신이 가져간다. 에이, 매그도 참 그런 소리 나오고. 농담하는 거지? 못 믿으시겠죠, 이런 얘기는. 그냥 간다. 선배, 같이 퇴근해요. 매구 정말이요? 다음날 아, 시간이 늦어버렸네. 벌써 폐점인가? 돌아가자. 사람 얼굴이 있었는데? 아니, 이은날군 가져갔어. 키리타치 선배, 매구 수고했어. 어둡기도 하고 무서우니까 같이 돌아가요. 뭐 빨리 퇴근하자. 실제로 친남매 같아. 아, 이게 살려줘라고 적혀있는 거네. 무슨 소리지? 야, 소리를 들었으면 뒤를 봐야 되는 거 아니니? 그냥 무슨 소리지? 모르겠다. 저 어두운 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선배. 되게 무서워하네, 배구는. 이제 금방이니까 조금만 참아, 매구. 야, 근데 점장도 개빡치겠다. 이게 맨날 물건을 훔쳐가는 게 귀신이면 어떻게 잡냐고. 무당 불러야 돼? 야, 경찰이 아니라 무당을 불러야 되잖아. 이 팔이 날리는 건 뭐야? 무서워. 여기서 내보내줘, 선배. 갑자기? 절도범 주의. 얼른 휴게실로 가자. 뭐지? 전기 나갔어. 쥐다. 어우, 쥐가 왜 이렇게. 아니, 마트 위생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그러고 보니 이 사진의 모델 맥으로 바꿔달라고 점장님한테 말을 뒀으니까. 어라? 그랬어요? 왜지? 아, 그치만 모델이 되고 싶다고 했었지? 그러면 나보단 맥우가 더 어울리지 않아? 캬, 착하다. 키리가 너무 착해, 진짜로. 상냥하네요. 너무 상냥해요, 선배. 왜 이래? 뭔가 좀 이상한데? 나 어떡해요? 이것이 매구, 왜 그래? 정전? 어라?
자, 가요 선배. 응. 아, 이거 딱 봐도 매구가 좀 이상해. 이 개자식이. 아, 거울에 지금 매구는 안 나와. 사람이 아니구나, 이 녀석. 아, 이거 진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다 실종된 사람이 있네. 점장님, 문당 속 확인 끝냈습니다. 아, 키리타 지향. 야근시켜서 미안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기, 키리타 지향. 메구로 양 말인데, 오늘 왜안 왔는지 알아? 와. 오우, 쉣! 그게 무슨. 어? 사람을 찾습니다. 맥으로 왔으나 넥스데이 마트 땡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중에 행방불명된 이 사람을 보았거나 소재를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맥구? 맥으로 양 어제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오늘 가족들이 실종 신고란 것 같던데 그럴 리가. 그치만 매구는 지금 여기에. 어라? 나 매구랑. 기리타 지향, 그거 뭘 들고 있는 거야? 어? 어? 그게 뭐야? 인형이다. 뭐야 이게? 어째서 난 이런 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맥으로는 있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그 파란 손이 나온다라고 말했을 때 도와줬어야 했어. 그날 당했나 보다. 네, 부탁드립니다. 매구가 실종되었다. 아, 이건 매구도 근데 불쌍하네. 15살에 이게 뭐냐. 아, 안 지워지네. 아, 점장님. 오늘은 야근시켜서 미안하네. 낙서는 지워졌고? 그게 좀처럼 지워지질 않아가지고. 손 뭐야? 어린애들이 장난칠 걸까? 저희 낙서 거울 뒷면에 적혀있는 거 아닐까요?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을 수 없지. 위에 종이를 붙여서 가려놓도록 해. 저기 점장님 뒤에. 점장님 뒤에. 알겠습니다. 아. 발소리가 왜 이러지? 아. 매구 왜 그러니?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그 글자 거울 뒷면에서 쓴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 진짜 그런 건가? 이게 점장의 흑막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살려줘라니. 마치 매구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마트에서 실종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나 봅니다. 이분이 아마 앞에 일하던 알바생인 것 같고.
아이고. 뭐야? 또 정전이요? 플래시를? 차단기가 내려간 건가? 아이고, 뒤에 따라 붙었다. 사람은 누구야? 처음 보는데? 아까 실종 포스터에 붙어있던 사람인가? 살려줘. 꺄악! 아, 왜 그래요? 매구? 저, 저, 뭐야 이게? 저, 저쪽, 아, 저쪽. 아, 저쪽. 아니, 뭐라고요? 그거 매구의 이름표? 설마 매구가 와 있는 거요? 너든 대 대약 댕약 댕육 대역 아 감사합니다. 저 사람 외국 사람이었던가? 못 알아들어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 아, 그냥 가는 거구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치만 이름이 요시무라였는데. 점장님이랑 왜안 마주쳤지? 지금 반대편 세계로 넘어와 버렸어. 그리고 이번 편이 되게 특이한 게 귀신들 눈에 못이 박혀있네요, 다. 저 못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전부 다 못이 박혀있어. 마트랑 못이랑 뭔 연관이 있나? 잘 모르겠네. 자, 이쪽에 매구가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아이고, 매구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매구? 거기 있어? 지금 벽이 막혀가지고 볼순 없는데 소리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연다? 뭐지? 열렸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아, 돌아왔어, 그냥. 처음으로. 어라? 아이고, 매구로. 선, 배. 아이고. 가보자. 다 가져와서 포스터를 매구로 서랍장만 파란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열어보는 걸까? 사물함만 매구? 거기 있어? 대역 인형이랑 이게 왜 여기에?
그거 뭐지? 이건 대체 뭐야? 글자 같은데 읽을 수가 없어. 아, 누가 봐도 대역이잖아. 야, 누가 봐도 대역이잖아. 너는 대역이야. 대역! 알아쳐 먹어! 이거 매구가 나한테 주려는 거야? 하지만 왜 매구는 없지? 매구 여기 있네. 선배! 안 보이나 보다. 다음날 매구는 이 슈퍼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어제 그 파트 직원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니. 사람을 찾습니다. 요시무라 마이. 아까 전에 그 대역이라고 말해줬던 그 여자죠. 헤이세이 31년 4월 19일 넥스트데이 마트에서 근무 중에 실종됐습니다. 어제 그 사람 확실히 사람이었어. 살려주라고 말했던 이름표에 적혀있었어. 요시무라라고. 행방불명이 된 요시무라 마이시라고? 아이 마이씨 왜 그래요? 왜 이 사람이 매구의 이름표를 가지고 있었지? 한 번 더 찾아보자. 아니 실종됐다니까 뭘 찾아봐. 아이! 아 왜 그래? 이게 뭐지? 일단 주인공 눈에는 안 보이나봐요? 잠깐만, 군고구마, 군고구마가 반대로 써져있네? 어? 야 드디어 눈치를 챈 주인공! 또 정전이야? 플래시를 난리 났다. 큰일 났네. 차단기가 내려갔나? 우와, 이봐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람은 맞으시죠? 네. 뭐야? 다 사라졌어. 어, 매구다. 매구가 갇혀 있어 거울 안에. 여긴 대체 어디냐고? 아니 손님 불쌍하다. 야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죠? 불길한 밤, 불길한 밤. 야 다시 그쪽으로 와버렸어. 처음에 있던 지역으로. 매구다. 매구! 딱 봐도 이상하잖아 지금. 도망쳐야 돼. 매구 찾고 있었어. 그냥 무시하는데. 아, 아니네? 어? 매구? 휴게실에 가는 거야?
휴게실에 가는 거겠니 자식아? 딱 봐도 딱 봐도 휴게실 가는 게 아니잖아. 저승 데려가는 거잖아.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지금 벽에는 예 실종자 포스터가 엄청 많이 붙어있네요. 저기 매구 어째서 웃는 거야? 어 저거 매구 아니야? 모델 사진? 아닌가? 키리타 치암! 점장님 가게가 정전이 돼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매구가 매구 매구로양? 설마 그 애가 여기로 불러들인 건가? 점장님 매구는 여기 아 날 내보내줘. 뭐야 대체. 가자 매구. 가게 전기 켜러 가야지. 점장님이 미쳐버렸어.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지? 진짜 파리가 엑? 잠깐만 어디가? 같이 가야지. 아 여기 위험한데요. 들어가면 안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문이 가장 위험한 분이야. 처음엔 어떻게 피해갔는데 이번에도 피할 수 있을지. 선배 매구 왜 그래? 이 인형 매구가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지? 나 매구랑 이야기하고 싶어. 여기 연다? 안 돼! 아 망했다. 바꿔치기 했어. 선배 돌아왔어. 아 근데 돌아왔는데 정상이 아니야. 상태가 매구 매구 어디 있어? 다음날 이은날 마지막 날이네요. 아 여기서 나가야 돼. 주인공도 지금 못이 박혀버렸네 눈에. 근데 아직까지 한쪽만 박혔어. 두쪽 다 박힌 건 아닌 것 같죠? 왜 빛이 무서워? 얼른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 지금 키리타치도 귀신이 돼버려서 지금 빛을 무서워하네요. 잠깐만 뭐야. 매장에 나가기 전 출구가 없어. 이 새끼는 대체 뭐지? 파란 피부의 할머니가 이 새끼는 불길한 밤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시체 눈에 못을 박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현세를 저주하고 있다고 한다. 할머니는 이 세계에 미쳐있다. 하다못해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구해야만 해. 점장. 야, 점장님이 알고 보니까 착한 사람이었어. 흑막이 아니었어. 간호사인가 저 사람은? 뭐지? 미안하다 점장. 어? 점장님. 아, 점장님도 지금 눈이 키리타치야? 거기 있니? 어우 씨. 점장님, 양쪽 눈이. 저도 눈 한쪽을 당했어요. 맞구나. 상처가 아파. 약품 코너에서 뭐라도 가져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야, 진짜 너무 착해. 이 상황에서도 남을 돕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진짜. 키리타치 형, 혼자 두지 마. 같이 가자. 꼭 붙잡으세요. 역시 검도부 주장 출신. 캬, 진짜.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은 이 세계에 갇혀 있었구나. 슈퍼와 닮았지만 출구가 없어. 아무데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쥐나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있었어. 그리고 죽으면 죽으면 저기 쥐 먹고 있네. 매구다. 매구가 반대 방향에서 찾고 있네요. 지금 매구의 목소리가. 매구로야, 분명 그녀가 우리를 불러들인 거야. 찾아야만 해. 아니 표지에도 눈이 그냥 박혀있네. 아니 못으로 눈 뚫는데 무슨 그런 거 있어? 몇일 나 잠깐만. 불기라 아씨. 불 점장님? 저 못 알아들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 정신 차리세요. 키리타치 형, 저 너머에 밝은 세계가 보여. 네? 이젠 어둠밖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보인다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라도 가도록 해. 난 틀렸어. 밝은 세계로.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나가서 구하러 올게요. 우리는 여기에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종돼서 여기 갇혀 있었구나.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그 이상한 상태로. 현세. 정말 나갈 수 있는 게 맞나? 이 문을 열면? 현세, 여기로 나갈 수 있어. 일단 점장님이 빛이 보인다고 하긴 했으니까. 어? 아닌데? 마이씨 아니야? 요시무라 마이씨 맞네. 요시무라 마이씨.
너는 대역이야. 그건 알아들을 수 있겠다. 대역이라뇨? 이제 알아듣네? 이 인형 미국에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지. 대역? 내가 누구의 매구의 대역이야. 아, 충격 먹었죠 이제 주인공. 그럴 리가. 난리 났네. 키리타치 선배. 죄송해요 선배. 죄송해요. 아, 지금 바깥 세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나봐요. 아니 근데 대역으로 쓸 거면 좀 잘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도 다 다쳐가지고 나가게 되냐? 배구가 나를 대역으로 삼았다니. 그럴 리가. 그럴 리가. 매구가 날 아직까지도 안 믿고 있어. 뭐지? 뭘 보는 거죠? 다른 길이야. 나가는 길이 아니었어. 근데 왜 문에 현세라고 적혀 있었던 거야? 현세는 거울에만 비치고 있잖아. 이런 상처를 입고서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 아, 불길한 밤에, 불길한 밤에 남더라도 영원한 어둠. 하... 현세로 돌아가두 영원히 영원한 현세로 돌아가도 영원한 어둠. 아... 뜯어먹네.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어둠 속에서 현세를 저주해라. 그만해. 아이, 우리의 불쌍한 키리타치. 어우 씨. 아, 내 눈. 근데 매국가 이득임? 현세에서 죽음 진짜 죽는 거라?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안 들려요. 뭐야 저게? 축시 반각의 거울 앞으로 와. 아. 자. 축시 반경으로 맞추고. 뭐야?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오. 일찍이 저는 그쪽 세계에 살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불길한 밤에 붙잡혀 버렸죠. 언제나 현세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살아있던 때의 기억이 애매해요. 부디 현세에서 저를 찾아 주세요. 아이고, 불쌍해라. 저는 현세의 말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 중에 제가 있나요? 이 중에 내가 있나요라고? 잠깐만, 너 그거잖아. 너 키리타치 아니야? 기다려, 키리타치. 내가 구해줄게. 뭐야, 없어. 내가 없어. 아, 나는 누구죠? 아, 실종자 포스터에도 없어. 키리타치란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생겼다. 읽나. 이건 현세의 을 때의 나. 긴가. 아, 기억났어요. 기억났어. 나에 대해서. 그리고 소주. 아, 소주. 아, 소중한. 아, 소중한 이 아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야 저게? 아이는 아 그만 기억났다. 아이고. 매국노? 매구닝? 매구는 너는 대역 매구의 대역 고마워요. 기억 나네해 줘서 기억나게 해줘서. 오케이. 이 인형의 저와 그녀를 잇는 인연. 아,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왜 이렇게 말아 늑 글 그냥 아 그냥 아닌데 그녀가 가지고 있던 나는 현세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잉요 이요 이유 아 이유 글쎄요. 왜일까요? 쭉 소중한 게 간직해 주세요. 쭉쭉 소주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저는 이걸 나한테 가지고 있으라는 거네. 플레이어한테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랑 나를 바꿔달라 좀 그런 느낌의 말이네. 그죠? 플레이어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 야 재밌었네요. 네. 여기까지가 2회차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재밌었습니다.